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네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뭔가 좀 많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미한 그런 선이 데리고 왔는데, 무슨 일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 남친 좀 봐봐요. 이거 미친 거 맞죠? 어, 완전히 미쳤네. 개 또라이야. 아니, 근데 왜 욕을 하세요? 니들이 뭔데요? 아니, 이게 미쳤나? 언제? 남친과 저둘 중에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저랑 남친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 속해 있지만 프리랜서 같은 개념인데 어느 정도 영업도 있고 또 본인의 능력만큼 급여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남친은 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단 하루도 쉬질 않아요.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고 명절에도 일을 하죠. 너내 여친이냐? 회사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당연히 월급도 제일 많이 받아갑니다. 근데요, 이것도 모자라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돈에 강한 집착을 하냐면 그건 바로 그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인 건데요. 일단 호어머니 식당 일하는 거 힘들어 보인다고 그만두게 만들더니 생활비를 들리고 있는데 카드비만 월200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형이 한명 있는데요.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그 등록금이랑 생활비 역시 동생인 저희 남친이 다 대주고 있어요. 또 그런 와중에 아파트도 샀습니다. 물론 연끌했지만 여하튼, 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일이 좀 줄잖아요? 그럼 사람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일을 왜안 주냐 면 회사 욕을 그렇게 합니다.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반대로 일이 좀 많아지면 괜찮을 건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본인이 소개도 많이 받고 여기저기서 일이 막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자기를 도와달랍니다. 그리고 제가 안 도와주잖아요? 엄청나게 화를 내는데. 아니, 저도 제가 담당한 일이 따로 있고 또 저는요, 남친처럼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일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남친한테 요즘 감당이 못할 만큼 양이, 일이 엄청난 양이 들어오는데요. 가뜩이나 돈 욕심이 많아 거절을 하려니 속이 쓰린가 봐요.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친은 저를 달달달 볶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남친 일까지 해주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틀어지고 나 너무 싫거든요. 저는요, 일주일에 계획을 미리 짜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스타일, 그리고 업체마다 방문 시간을 지정해서 방문하는 그런 사람인데, 남친은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전화가 오면 바로 방문하는 스타일이라 일이 한꺼번에 모를 때는 정말 정신 하나도 없고요. 야근을 한다 해도 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아니 나는 오라벨 같은 거 신경 쓰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남친이라는 거 도와주면 점심시간도 없어요. 진짜 전쟁터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 일이라는 게 외근이 많아요. 그래서 운전 같은 것도 오래 해야 되고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씨 남들처럼 휴가도 못 가고 아니 왜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게큰 업체나 혹은 개인의 집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요, 강아지, 고양이도 싫고, 또 남자 고객이 있는 집 방문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요. 게다가 남녀를 떠나서 모르는 사람, 즉 남의 집에 방문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개인들, 그집 방문은 거의 안 하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업체 방문만 하려고 하는데 남친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일 골라서 하지 마 이래요 무조건 하래요 솔직히 요즘처럼 위험한 세상에서 젊은 여자가 이집저집 집 방문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컴컴한 집안에 남자만 덩그러니 있다든지 또큰 개가 물듯이 덤빈다든지 막 짖는다든지. 아, 물론, 반갑게 맞아주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환경이 열악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무슨 택배처럼 물건만 딱 두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라, 전화 예약 시에 남자, 그리고 제가 꺼리는 특정 지역은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꺼리는 특정 지역은 일단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나, 주차하기가 어려운 골목길, 또 꼬불꼬불한 언덕길,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빌라 등등 이런 거예요. 왜냐면 하 제가 몸만 가는 것도 아니고 짐이 있거든요. 무슨 방문 판매 같은 걸 하나 봅니다. 남친은 근데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해서 일 거절하는 게 없어요. 나는 되도록이면 마음 편하고 몸도 편하고 안정적인 그런 업체의 일을 선호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친이 부탁기를 남친이 부탁하는 일을 하러 가면 항상 짜증이 나요. 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물론 거절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지게 싸우고 오늘도 대판하고 왔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거죠. 아니, 제 나름 열심히 도와줬는데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일들을 거절해야 했거든요? 아니죠. 제가 나름 많이 도와줬는데도 들어오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처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넌 너무 게을러. 왜 자꾸 일을 고르는 거야? 아니, 뭐가 위험한데? 어, 그냥 좀 해.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니야 싫어 나는 낯선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하는 게 싫고 주차장이 없는 골목길에 차 세우고 막차 빼라고 고함치는 소리 듣기도 싫어 초행길 운전해 가는 것도 싫다고 거절하면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왜 나를 비난하고 화를 내는 거야? 왜 싸우는 거냐고 우린 그냥 서로의 방식이 다른 건데 왜 내가 너한테 게으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네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일을 줄이는 게 맞는 거지. 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 바로 이게 제 입장인데요. 이 문제로 계속 싸우고 말이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해요. 벌써 4년이나 만났는데 이제는 제가 남친을 좋아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댓글 1번. 이런 미친 아니 이게 신녀야 봉이야 노야야 뭐야 그 남자 돈독에 너까지 잡아먹히겠다 네 영혼 네몸 그리고 네 시간까지 갈아가지고 자기 집안 생활비랑 자기 형 학비까지 다 되는 거라고 이 모질이야 아이고 내가 네가 내 딸이면 나 정말 피눈물 흘리겠다 2번 아니 너를 고생시켜가지고 자기 엄마랑 형까지 부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친이에요? 뭐예요? 남미 새야? 3번. 남친의 일을 도와준다고? 그럼 돈도 남친이 받아가는 거네요? 아니, 이게 무슨 국민호구대 아니고 왜 그러고 살아요, 도대체? 뭐 신종노예야, 뭐야. 어서 탈출이나 해요, 글쓰일 시간에. 4번. 지금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님 제정신입니까? 저던 남자를 4년씩이나 만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쓰니 혹시 존못인가 면상 완전 개박살나가지고 이러는 거냐고. 5번. 공짜 인력의 감정 쓰레기통에 욕구 해소까지. 님, 어디 모자랍니까? 6번. 이런 걸 4년씩이나 만났다면, 그건 니네 잘못이 맞습니다 7번. 뭐요? 하청이여, 이런 남친이 받아오고 힘든 건 니가 다 하고, 심지어 돈도 남친이 벌어가는 거요? 그럴 거면 니네 돈을 벌어 니네 일을 해. 아니, 왜 이렇게 등신처럼 사는 거요? 이유가 뭔데, 도대체? 아! 8번. 이런 미친 저딴 걸 4년씩이나 만났대. 아니 남자가 그렇게 없어요? 저딴 거 아니면 남자 못 만나? 아 너도 되게 후지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안 만나주는 거냐고.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 만날 바엔 차라리 그냥 혼자 사세요. 아니 옆에 남자가 없으면 죽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추가. 지금 다들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을 하면요, 제가 돈을 가져갑니다. 남친은 그러니까 네가 돈을 더벌수 있고 일도 많은데 그걸 안 하고 놓치는 게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돈을 떠나서 남친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다 이거고요. 빨간 날은 쉬고 싶고 주말에는 일을 하기 싫다 이겁니다. 연애 초기에 여수에 여행 간것 빼고는 같이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어요. 올해 휴가도 못 갔고요. 남친은 지금도 아예 갈 생각이 없어요. 남친이 업체도 소개를 해주고, 저에게 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맞지만, 일을 압박하는 게 너무 싫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남친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싫다, 이겁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저 스스로 일을 하고 싶은 거지 마치 하창을 받는 것처럼 일을 틱 던져주고 그거 받아서 하고 또그걸안 하면 비난하고 화를 내는 거. 바로 이게 싫다는 거라고요. 좀 아시겠어요? 댓글 1번. 아니 이냔이 지가 그 거지같이 써 놓고 성질 나는 거 보소. 미친 건가? 2번 추각을까지 다 봤는데 그래도 니네 잘못입니다. 바로 헤어지진 못할 망정, 천지분간도 못하고 이렇게 글까지 써서 그지같은 걸 물어보는 바로 너 말이야. 네 탓이야. 3번 내가 아까 본문 댓글에 너 존못이지? 이렇게 물었던 사람인데 추가를 보니까 더더욱 확실하구만. 이 정도 되면 그냥 전응하고 얼굴도 완전 개후져서 겨우 이딴 남자밖에 못 만나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지 뭐. 4번 내가 봤을 때, 있으니 말이야. 돈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댓글에 난리가 나니까, 돈은 가져와요. 이렇게 구라치는 느낌이랄까? 끝까지 그 남자 거암산다고 정신을 못 차리네.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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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5번. 아니, 지금 내가 뭘본 거야? 이게 맞아요? 납치당한 신한 염전 노예가 주인님 사랑해요. 이런 비슷한 개소리를 들은 느낌이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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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6번. 야, 이 미친 장난 하냐 어쨌든 돈을 네가 받는 거면 남친을 돕는다 이딴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지가 말을 이상하게 해놓고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자빠져서 그렇죠? 댓글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진짜 돈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고 호구고 하니까 쪽팔려서 말 바꾼 거지 7번 헐 추각을 완전 개노답이니 남친 편드느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이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 말이야 하긴 그래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네 생각이 딱 거기까지 머물러 있으니까 네 남친도 저러는 것도 이해가 돼요 됐으니까 피임이나 잘해 나중에 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알았어요? 8번 아니 일은 골라서 한다며 근데 남자는 왜못 골라요? 응? 9번 그래도 돈은 제가 가져옵니다 이랄지 댓글에 긁혀가지고, 바로 발견하는 거 진짜 웃기네. 끌끌끌. 근데 그게 니네 돈이야? 어? 가져온다고 니네 돈이냐고. 결혼하면 어차피 다 뺏길 건데, 뭐. 10번. 남자는 여자가 버는 돈도 이미 자기 돈이라 여기고 있는데, 거기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여자 혼자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멍청하구만. 보니까 헤어질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어, 이런 분들한테는 해줄 얘기가 없어요. 어차피 안 듣거든. 어.